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마트에 대해서 수천억 원대의 어마어마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롯데마트가 물류비 일부를 자신들이 부담하지 않고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게 그 이유인데 오늘은 이 문제가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강동훈 기자. 예.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물류비라는 게 어떤 겁니까? 그러니까 보통 어떤 제품이 이제 마트나 백화점 같은 곳에 오려면요. 거점 물류센터를 거치게 됩니다. 예. 납품업체들이 거점 물류센터에 제품을 보내면 해당 유통업체에서 각 지점에 보내는 식이죠. 납품업체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매장에 일일이 제품을 보내는 것보다 거점 물류센터에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유통업체로서는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. 문제는 이 롯데마트가 거점 물류센터에서 이 각 지점에 보내는 물류비, 즉 후행 물류비라고 하는데 자 이것을 지난 2012년부터 5년 동안 300여 개 납품업체에 비용을 내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롯데마트에 거점 물류센터까지 물건을 보내는 비용을 납품업체들이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예. 여기에서 롯데마트의 각 지점으로 물건을 배송하는 비용 이건 롯데마트가 부담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? 예 맞습니다. 그게 공정위의 판단인데요. 아직 최종적으로 이 과태료가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. 그런데 롯데마트 측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? 그러니까 롯데마트 측은요. 예, 말씀드린 대로 아직 결정난 것이 아니어서 이 공식 입장을 내놓는 게 이 조심스럽다는 입장입니다. 다만 이 후행 물류비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데요. 이 롯데마트 관계자는 이 물류비의 선행, 후행의 개념 자체가 없다.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예. 과거에 물류센터 자체가 없었던 때는 이 납품업체가 각 지점까지 배송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자, 이 시대가 바뀌면서 이 물류센터가 생겨났던 거고 이 각 지점에 제품 배송을 직접 하지 못하는 납품업체가 이 물류센터로 제품을 가져오면 이 물류센터에서 각 지점까지의 배송을 롯데가 대행했다. 자, 이런 겁니다. 공정위는 그 대행비를 납품업체 보고 내라 하는 것 이것은 일종의 갑질이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. 예, 맞습니다. 이 공정위는 이르면 3월쯤에요 전원회의를 열고 이 롯데마트에 대한 과징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. 이렇게 되면 롯데마트 측에서는 그 비용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겠군요. 예, 그럴 것 같습니다. 롯데마트 측은요 이 물류비를 받지 않게 된다면 제품 소비자 가격이 인상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. 결국 납품업체가 부담하던 물류비가 이 고스란히 소비자에 넘어오는 셈이 되는 거죠. 자, 문제는 다른 대형 유통업체들도 이 롯데마트와 비슷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어서 이 공정위의 3월 판결에 따라서 이 줄줄이 다른 유통업계도 과징금을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예, 이 문제야말로 중소 납품업체들도 보호하고 또 소비자 피해도 막을 수 있는 그야말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이런 일 같군요. 예. 예, 강동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.